자, 이제 중벌입니다. 초벌이 끝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좀 보고, 그래서 대략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초벌칠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쌓였던 어떤 그 그림에 이렇게 너무 이제 흥분이 돼서 빠졌던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객관화시키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다시 이제 생기는 그 시간이고, 물감은 물감대로 어느 정도 캔버스에서 이제 기름이 마르면서 어느 정도 다시 그릴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붓도 다시 깨끗하게 닦고, 처음부터 제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는 처음에 초벌부터 마무리까지, 초벌, 중벌, 마무리가 전혀 다른 사람의 인격체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만의 그 기분, 흥으로 그대로 그림을 그려 들어가서는 그림이 정상적으로 뭔가 좀그 뭐라 그럴까요? 화음이나 음악으로 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런 화음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적당하게 자기의 그 생각을 조금 버리고 뭔가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림의 어떤 미학적인 이론이나 원리를 추가해서 뭔가 자기만의 색깔이 아니라 좀더 객관적이고 그런 그 논리화된 그런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많이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는 늘상 그 모양 그 꼴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벌이기 때문에 좀더 밝은 색으로, 밝은 톤부터 이제 한번 손을 대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 색깔을 먼저 만들고, 밝은 색을 만든 다음에 좀더 집중을 해서 그려야 되겠죠.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딘가, 그 부분을 먼저 드로잉을 하듯이 찍어주는 것이죠. 절대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어느 순간에도 긴장하거나 경직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올바르된 그 선의 쓰임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늘상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림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처음에 어느 정도 연륜이 안된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늘상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긴장하게 되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 그런 여유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뭔가 내 색이, 내가 만든 색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우선적으로 툭툭 찍어주는데, 이 찍어주는 것도 굉장한 어떤 그 흥, 즐거움, 그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지 돼요. 그냥 뭔가 긴장을 해가지고 틀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부담감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절대 그런 흥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림 자체도 굉장히 경직되고 부담스럽고, 네, 그렇죠. 그런 걸 버릴 수 있는 여지도 또한 끝없는 연습,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데서도 어떤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광대뼈가 하이라이트가 있고 면이 이렇게 꺾여 넘어간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가장 밝은 쪽에 색깔을 잡아주고, 또 붓터치도 그냥 똑같은 강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붓을 끌듯이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흰색 밝은 쪽을 손을 대기 때문에 흰색을 좀 많이 섞어서. 자, 여기 입술에도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걸레로 닦아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붓을 쭉 끌면서 주변 색과의 간섭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데서도 인중. 이런 부분은 붓을, 가는 붓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납작붓이니까 붓을 눕혀서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완성을 해 들어갈수록에 조금씩 물감을 좀 많이 두껍게 칠해서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붓을 끌어서 살살 이런 것도 붓에 있는 여분의 물감을 가지고 이제 살살 끌면서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분 부분 색깔, 인상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구조도. 그래서 인체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인체 해부학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인 기본 지식, 그것이 그림을 제대로 그림답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니까. 자, 이렇게 조금 풀어서 천천히, 천천히 이 밑색과 서로 어우러지게, 어우러지게 만들어주죠.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지게 해줘야 되겠네요. 약간 붉은색과 옐로우카, 브라운 계통 색깔을 조금 섞어서 청색도 약간 섞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물감을, 불편 물감을 빼서 한번 툭 찍어주고, 그 다음에 살살 풀어서, 쭉 풀어서. 자, 여기도 너무 영합체가 크죠? 이런 것도 살살 풀어줘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도 살살. 여기도 살살. 물론 이런 경우에서 이제 유화붓을, 유화붓이 좀 심이 뻣뻣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물감이 손으로 문지르면 다 닦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을 살살 해주기가 어려우면 요거 말고 모필 붓으로 해줘도 되겠죠. 자, 여기 물감에 붓에 남아있는 물감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걸레에 닦아내면서 붓을 눕혀서 천천히 살살 이렇게 저도 약간 이런 색으로 한번 더. 또 닦아내면서 자, 여기도 그래서 경계가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약간 색깔이 좀 붉은기가 있어요. 붉은기를 색을 다시 만들어서 옐로우카도 있네요. 옐로우카 색도 있고 자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겹쳐서 이렇게 풀어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 걸레에다가 여분의 물감을 닦아내면서 자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중간 색깔. 아랫입술 부분이죠. 이런데 툭 찍어주고, 그리고 살살 경계를 풀어줘요. 아이고. 조심스럽게. 걸레에 남아있는, 그, 아까 덧칠했던 그런 다른 색깔들이 굳어서 오히려 어두워지는 거를 조심하면서.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기본적으로 덧칠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코.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툭 찍어주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살짝씩 살짝씩 풀어주면서 꺼내주면 돼요. 여기에도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더 브라운색에 약간의 청색도 좀 섞고, 약간의 검정색도 좀 섞어주죠.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자, 물론 여기서 뭐, 요 안에서 좀 더 어두운 뭐 어떤 변화가 있지만, 그거는 지금 그려줄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살살 풀어주고, 자, 이런 부분들 버리는 거, 다시 가감질해주고,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어두운 색깔들. 뚝뚝 찍어주고, 찍어주고, 다시. 걸레에다 닦아내고, 이런데 빛이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턱 찍어주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또 색을 풀어주는 거죠. 조금 어두워지니까 풀어주는 색이 색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살짝 자, 끌어주고. 자, 이런 부분도 살짝 풀어주면서 더 터치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살짝 풀어주고. 자, 그런데 반사광 같은 거. 반사광도 자, 형태를 잘 봐가면서요. 살짝, 살짝, 부드럽게. 자,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서 쭉 끌어줘요, 벌써. 쭉 끌어줘요. 경계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반사광이 나오죠. 자, 여기에도 좀 더 어두운 반사광이 있는데, 거기 상당히 어두워요. 검정색도 좀 섞고, 자주색도 좀 섞고, 거기에 흰색도 조금 섞은 색깔. 여기로. 자, 가장 확실한 부분. 먼저 이렇게 살짝 콕 찍어주고, 또 살살 붓을 끌면서, 끌면서 반사광의 색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그런 색깔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약간의 밝은 색깔. 자, 여기서도 처음에 툭툭 칠했던 것이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서. 자, 여기서 아래 눈꺼풀 좀 더 밝은 색으로 꾹 눌러주고 또 약하게 풀어주고. 자, 여기도 좀 더 어두운 색깔. 살짝 잡아주고 그 위. 눈꺼풀 너무 튀죠? 이런 거 자연스럽게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끌어주는 겁니다. 살살 끌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뒤로 가면서 반 어두운 쪽에 턴. 또 약간 약간 끌어줘요. 약간 끌어줘요.
대해서도 눈 아래 눈두덩이 아래 약간의 주름이 있어요. 거기도 그거 이제 큰 붓을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은 작은 붓보다는 아니 작은 붓을 가지고서 묘사를 해도 되겠지만은 자꾸 작은 붓을 쓰다 보면 그림이 작아져요. 아무래도 작은 붓을 쓰다 보면은 보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예, 그림을 크게 크게 보지는 못하죠. 큰 붓을 써야 그런 효과들을 다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또 조금 더 어둡게 주황색도 좀 섞고 조금 밝은 색으로 해서 자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 자 이런 부분도 어디 보자 요 정도 색깔 여기도 요 정도 색깔 좀 더 옐로우를 좀 섞어서 조금 밝게 해서 그 아래쪽은 좀 더 밝게 잡아주고 경계를 자연스럽게 여기 약간 보조개가 있으면서 이렇게 풀어지죠. 또 여기도 살짝 여기서도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지금 밝은 쪽에 물감이 안 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서 이런 효과를 주기가 수월하죠. 좀 더 드롭뱅크 걸레에 불필요하게 물감이 많이 묻어서 새 걸레 새 걸레에 확실하게 물감을 닦아주면서 하죠. 붓을 좀 눕혀서요. 살살 풀어줘요. 그리고 여기 약간 밝은 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밝은 색을 만들어서 약간 옐로카하고 주황색 끼가 있는 밝은 색으로 이런데 톡 찍어주죠. 자 여기에서도 좀 더 톡 찍어주면서 또 풀어주고 위로도 자 이런 데서도 너무 커요 그죠? 양자이가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또 이쪽 구름굴 쪽으로 가면서 여기에도 조금 더 여기도 너무 커요. 영암 차이가 살짝 풀어주고 살짝 풀어주고 자 여기도 너무 튀죠. 살짝 풀어주고 자 요 어두운 안에서도 지금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우선 요 코를 이제 약간 구분을 지어주죠. 어디 보자 약간 옐로우 카드 있고 자주색도 있고 약간 흰색을 섞어서 약간 브라운도 섞이네요. 이렇게 해서 자 물감을 불필요한 걸 빼내면서 이 아래쪽 이만큼 딱 집어내고 그 옆으로도 이쪽으로도 또 약간 반사광이 있어요. 밑색이 안 말랐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덧칠하면 색이 혼색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한 번에 쳐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섬세한 그 효과.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부드럽게 밝은 색이 조금 끓으면서 요만큼까지 가더라. 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따졌고, 그 다음에 이마.
이마도 아주 밝은 옐로우카에 흰색은 많이 섞은 색으로 여기 중간색이 이만큼이 되고 경계가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또 뒤로 이렇게 밀리죠. 자, 여기 색깔도 보면 이 색을 만들어서 여기를 한번 딱 찍어주고 그대로 이 색으로 여기 또쭉 끌어줘요. 그럼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림자 색깔들이. 자, 여기까지도 이마색이 좀더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찍어주고 살짝 풀어줘요. 걸레 닦아내면서 살짝 풀어줘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머리카락에 그림자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마저 마무리를 해보자. 그렇다면은 자, 그림자색 여기에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풀려야 여기서도 걸레 닦아내면서 풀려야 경계도 조금 풀려야 그러면서 머리카락에 그림자 붓을 눕혀서 살짝 자 여기서도 살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도 반사광의 효과를 구분을 해주죠. 자주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브라운 색깔 계통도 있고, 청색이 조금 더 있네요. 그리고 흰색 섞고, 예, 그런 색으로 해서, 자, 여기에서도 조금 더 밝은 색이네. 흰색을 조금 더 섞어서. 여기서도 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색깔에 대한 분리는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서도 눈썹 옆에 이 정도 색깔, 이 정도 색이 있으면서 이것이 살짝 경계가 풀어지죠. 여기서도 살짝 풀어지죠. 그러면서 아까 칠했던 색깔의 단조로움이 조금 상쇄가 되면서 좀 부드러운 톤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아주 살살. 자, 여기는 좀더 청색조가 있어요. 청색조에 약간 버럭기가 있네요. 붉은색 약간 섞어주는 거죠. 해서 자 여기에 한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닦아내서 다시 이 정도가 되고 다시 살짝 또 살짝 너무 심주면은 물감들이 다 닦여져 가지고 밑색이 보이니까 예, 그런 데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얘가 약간 볼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볼 턱이 좀 지죠. 그런 것들 약간 옐로우카에 흰색 조금 섞은 색으로 자 여기가 이렇게 각진 게 아니라 약간 도톰해요. 그래서 이 정도 색깔 정도 색깔을 해주고 또 붓을 끌듯이 그 색으로 이런 부분도 마저 한번 덧칠해 주죠. 자, 좀더 밝게 탁치고 또 살짝 끌어줘요. 또요 위에도 툭 치고 살짝 끌어줘요. 물론 여기 약간 반사광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할 것이고 또 색을 좀더 밝게 만들어서 그 인중, 요 인중도 한번더 약간 빛이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한번더툭 찍어주고 또 살짝 풀어주고 그래서 처음에 초벌칠했던 톤을
어떤 그 붓터치의 거친 느낌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인중에 그 밝은 색깔과 어두운 색깔, 그 경계가 좀더 밝은 색으로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색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 정도 색깔, 이 정도. 그리고 또쭉 밀죠. 아이고, 두 번째라니까 색깔이 어떤 색이 묻어나요? 자, 여기도 너무 까맣죠. 그러니까 거기도 어두운 데에서 반사광색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밀어, 깨끗한 붓으로 밀면서 부드럽게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해줘도 되고, 다시 이제 입술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입술도 너무 빨갛게 하면 이상하고, 자주색에 약간 흰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선명한 부분, 제일 앞쪽이죠, 아무래도. 탁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쪽 하면서 조금 어두워지는데, 조금 어둡게, 자주색을 조금 더 섞어서, 쭉 찍어서, 살짝 힘을 빼서 살살 끌어줘요. 또, 풀어주고, 이쪽에서도, 뒤로 가면서 약간 어두워지니까, 또 그쪽으로. 살짝 풀어주죠. 자, 알았죠? 더 밝아요. 빨간색에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데 감이 없네. 자, 아무튼 자, 제일 밝은 쪽 여기를 딱 찍어주고 또 밀어요. 쭉 밀어요. 좀더 밝게 앞에는 약간 주황색기가 있으니까 색으로 다시 제일 앞에 하이라이트 잡아주면서 이 정도 해서 또 살짝 끌어주죠. 자,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 나중에 작은 붓으로 해주면 되고 또 끝부분도 하이라이트가 나오긴 하는데 꼼꼼하게 잡아주고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뒤로 말려 넘어가니까 외곽이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약간 외곽 부분은 약간 색이 이렇게 어두워지죠. 약간씩 다듬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또 밝은 색을 좀더 찍어주죠.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 속도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너무 천천히 하면 밑색과 중색이 되어버리니까. 또 자연스럽게 풀어줘야죠.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그래서 또, 자, 어두운 안쪽에도, 이 어두운 안에도 뭔가 반사광이 있어서 그렇게 튀지는 않, 강하지는 않지만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어둡게
주색과 청색과 검정색. 그래서 또 확연하게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먼저 찍어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약하게 살살 꽉 찍어주고 살살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살살 풀어주죠.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약간씩 약간씩 밝아지니까 자, 이 부분도 약간씩 끌어서 끌면서 자연스럽게 톤물거를 내주고 자, 이런 경계 같은 경우도 좀 더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 같은 것도 정확하게 봐가면서 아까 처음에 스케치하고 기본 초벌칠을 해줄 때도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시면서 강약 조절을 해주죠. 자, 여기가 여기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꼭 찍어서 살살 풀어주고 또 꼭 찍어서 경계가 흐릿하니까 꼭 찍어서 살살 끌어주고 여기서도 꼭 찍어서 살살 풀어주고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요거에 요 옷의 경계 부분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여기 옷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볼이 이렇게 옷에 닿았어요. 그러면서 이 경계도 자연스럽게 풀어줘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도 살짝 풀어주고 여기서도 살짝 풀어주고 자, 여기는 좀 더 어두워져요. 검정색과 군청색과 자주색을 섞은 색으로 물감도 기름도 살짝 너무 뻑뻑하니까 이것도 살짝 섞어서 좀 촉촉한 느낌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굉장히 강하고 촉 들어가면서 살짝 풀어줘요. 자 이런 부분 살짝 붓을 눕혀서 다듬어주고 자 이 부분 이 부분 살짝 풀어줘요. 여기서도 살짝 자, 여기 이쪽으로 가면서는 조금 밝아지니까, 조금 밝아지는 그 어떤 미세한 톤 변화를 의식을 해서, 아, 조금 밝아지는구나. 조금 밝아지는구나. 붉은기가 살짝 있구나. 딱 잡아주고. 자, 이 뒤로 가면서는 조금 더 청색기가 좀 강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따른 그 구체적인 색깔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풀어줘요. 이런 건 이제 그때그때 그 느낌에 따라서 흥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죠. 결국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그 노출되지 않은 뭔가 작가들만의 그 오랜 그 노하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찍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들의 작품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떡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색깔을 주면서 적절하게 끌어주면서 선의 강약에 의해서 그림이 완성이 되고 차별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또 약간의 청색기로 촉 찍어주고 또 살살 촉 찍어주고 살살 풀어주면서 초벌칠했던 것과의 그 관계도 생각을 해주고 자연스러운 어떤 터치의 맛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변화를 아주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도 좀 더 툭 찍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붓을 세워서 선의 느낌,
선의 느낌, 또 눕혀서 면의 느낌, 자, 세워서 선의 느낌, 또 자연스럽게 풀어치기. 또 여기서도 머리카락이 약간 청색기가 있어요. 청색기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풀어주기. 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붓을 눕혀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붓을 절대 세우지 마셔야 됩니다. 눕혀서 끌어주죠. 자, 저 뒤에 어떤 이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또 밝은 쪽으로 살짝 끌어줘요. 살짝 끌어줘요. 살짝 끌어줘요. 자연스러운 톤의 효과를 잡아줬죠. 물론 여기서 이제 세필 가지고 또 자잘한 묘사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이 큰 붓으로 이런 어떤 톤의 변화를 잡아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배경. 조금 밝은 색으로 약간 회색 느낌이 나게 해서, 자, 요 뒤에도 이제 이런 터치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좀 거칠다. 좀더 확연하게. 확실한 부분을 툭툭 찍어주고, 그리고 살짝 끌어주면서 주변 색깔과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속도, 붓의 속도, 붓의 눕힘, 네, 그런 걸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또 조금 더 밝게. 그래서도, 자, 여기는 좀더 밝은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할 것이고, 여기는 은은한 색감으로 배경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그냥 한번 쭉쭉 한번 끌어주세요. 쭉쭉 끌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미완성인데, 이런 느낌들은 뭐 미완성으로도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구태여 그거 가지고 어떤 특별한 색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자, 신색이, 아이고, 물감이 신색을 다시 짜야 되겠구나.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반사광 쪽에 자주색이 약간 흰색으로 섞여서 그런 느낌으로 색깔들이 있어요. 뭐 좀 더 찍어주려면 찍어주고 부드럽게, 자, 이렇게 해서 툭툭 찍어주고 나서 다시 또 풀어주죠. 주변 색깔과 어떤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자, 여기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목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목의 어떤 구조니까, 목에 이런 옷 같은 것이 뭐 겹치고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느낌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야, 그리고 여기 이제 흰색 옷이 있고, 여기 또 어두운 자주색이 있네요. 그늘진 자주색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뭐 표현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강하게 딱 잡아주고, 또 풀어서, 이건 흰색 옷이니까 그 사이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죠. 자, 이 부분도 좀 더 풀어진다. 여기는 약간 흰색이 보라색으로서 보이게 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부분도 그늘진 보라색, 자주색, 그늘진 색이니까 뭐 대충 이런 색으로 해줘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변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색깔들이 있고, 자, 이 부분도 좀 더 자주색이 약간 접힌 듯한 느낌이 보이고, 자, 여기도 약간 끌어주고, 끌어주면서 약간 주름, 저 뒤도 약간 끌어줘요. 자, 여기서도 약간 끌어줍니다. 여기 이제 선명하게 명암이 딱 떨어져 있고, 자, 저 뒤에도 약간 끌어주죠. 걸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갔다 와서, 너 뭘 배웠니? 유학 가서 그 비싼 돈 들여서 몇 천만 원씩 주고 배운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 비싼 돈 들여서 내가 유학 갔다 온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말이 일리가 있죠. 그렇긴 하다. 근데 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그 비싼 몇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배워온 것은 그림을 그릴 땐꼭 걸레를 한 손에 들고 그려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단지 농담으로 들으시는 분은 그림이 전혀 발전이 없을 겁니다. 전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시 물감을 좀더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감도 짜야 되고 시간도 꽤 지났네요. 네, 여기까지 중벌로 마무리를 하고 좀더 경과한 다음에 물감을 좀 말리고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물감을 좀더 두껍게 칠하고 하이라이트를 잡아줄 수 있는 색의 여지가 있죠. 네, 그런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칠한 터치가 조금씩 남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어요. 앞쪽에 더 선명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차 안에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잡아주면 시선을 끌어버리니까, 주제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 하이라이트보다는 튀지 말아야지 됩니다. 예,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요것저것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또 머리카락 흩어진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아주 즉흥적으로, 이런 데서 또 하이라이트 좀더 잡아줘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도 좀더 선명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이런 데 앞쪽에서도 좀더 천의 질감 같은 것도 좀 표현을 해주고, 하이라이트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